자, 감사원장님. 네. 이 주식 백지 신탁 관련해서 이제 여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네. 이 사무총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. 예. 이제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원장님으로서 좀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글쎄요. 그 지금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그 일반 사기업에 관련된 주식을 배우자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. 아니, 그건 다 알고 있고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 결과에 그래서, 대해서 감사원장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? 그냥 아니 근데 지금 뭐 결과를 아까 지금 총장 본인도 얘기했지만 뭐 법원의 판단에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고요. 저희들도 아까 박주민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규정이나 관련 규정을 좀 손볼 부분. 그러니까 원장님 이런 상황이 오도록. 네. 원장님이 총장한테 이 문제를 좀 사전에 이렇게 방향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? 일단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 이게 지금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해서 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일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생긴 특이한 현상인데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? 예. 직무의 공정성, 청렴성 때문에. 그런데 네.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야말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바도 없고 원장님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으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